포스코가 포항 제철소의 노후화된 발전 설비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1,735억 원을 들여 합리화 사업에 나섭니다. 이번 사업은 40년 안팎으로 오래된 포항 제철소 3, 4 발전 설비의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평균 발전량을 15% 정도 높이는 것입니다. 포스코는 이번 투자가 화력 발전소 건설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